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오늘은 ZBrush를 이용해 고양이 반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퓨전 360과 라이노를 이용해 큐빗 세팅도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고양이를 그리고 있는 건지, 사자를 그리고 있는 건지, 돼지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아메숍 고양이인 준열이를 모티브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준열이에요. 하지 말래. 디자인이 어느 정도 끝나면 큐빅 세팅할 영역을 마스킹으로 영역을 구분합니다. 마스킹 영역을 폴리그룹으로 나누고 지리메시어 플러스 그룹 유지를 실행합니다. 브러쉬 중에 지 모델러를 골라주고 폴리그룹별로 큐메쉬를 실행하면 깔끔하게 큐빅 세팅의 영역이 단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거리에 간격 띄우기는 못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차를 퓨전 360이나 라이노에서도 할수 있지만 지 브러쉬에서 작업하는 게 가장 오류 없고 깔끔하더라고요. 이제 퓨전 360으로 넘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넘기기 전 폴리그룹은 하나로 합쳐줍니다. 만약 합치지 않으면 퓨전에서 여러 개의 메쉬를 결합하기가 귀찮아집니다. 퓨전 360으로 메쉬를 불러와 T스플라인 속성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단차를 준 엣지에 크리즈를 주어 완전한 각으로 만들어주고 프리폼 모드를 종료합니다. 큐빅 세팅을 쉽게 하기 위한 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단차를 준 면의 자잘한 엣지를 3D의 스케치로 추출해줍니다. 이 선들은 새로운 면을 생성할 참고선이 될 것입니다. 서페이스 모드에서 단차를 준 면들을 지워줍니다. 이전에 추출한 3D 스케치와 함께 패치로 채워주면 깔끔한 하나의 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큐빅 세팅하기가 편합니다. 라이노로 불러와 큐빅 세팅을 진행합니다. 큐빅은 1.5mm 크기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눈에는 원형 큐빅을 넣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아 오발 세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남발을 생성하고 큐빅 주변에 배치해 줍니다. 남발을 다 올려놓고 보니까 반지에 속을 안 비웠네요. 다시 퓨전으로 갑니다. 라이노에서는 속 비우기 모델링이 짜증이 나거든요. 퓨전에서 속 비우기 위한 개체를 프리폼으로 만들어 줍니다. 스플릿 바디로 반지를 두 조각을 만듭니다. 안쪽의 개체는 다시 덮개를 만들 때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라이노로 가져와 형태를 확인합니다. 다시 커터와 부일 연산을 진행하면 완성이 됩니다. 덮개의 왼쪽 편이 라이노에서 오류가 나서 오류가 안난 부분만 남겨두고 추려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점검하고 출력서에 파일을 전송합니다. 월세 받으려고 했겠지. 고양이 인상이 좀 부드럽게 나왔네요. 큐빅을 사기 위해 큐빅집에 들렀습니다. 공짜는 안 되고 월세를 크기로는 안 가? 사장님께서 고양이 눈에 들어갈 오발 큐빅을 고르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 가넷을 추천해 주셨어요. 1.5 큐빅 100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작아. 받기 너무 힘들 거야. 예전에는 잼스캐드 주물에서 땜빵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땜빵이 너무 많아서 땜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다시 뽑아달라면 다시 뽑아줍니다. 저는 작업이 너무 지체되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지와 반지 안쪽 덮개를 땜으로 붙여줍니다. 여러분은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달궈진 반지를 실수로 만져서 알고 있습니다. 아, 저손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분이 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산 처리를 해서 검게 그을은 걸 없앤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물 마시면 식도와 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땜 자극을 줄로 갈아줍니다.
바르기를 신나게 돌려줍니다. 반지가 깨끗해졌습니다. 큐빅 세팅을 진행합니다. 우선 가장 큰 눈알부터 붙였습니다. 보석을 넣고 단발을 정으로 오그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1.5 드릴로 큐빅이 들어갈 자리를 한 번씩 깎아줍니다. 내가 모델링을 정확히 해도 주물에서 막혀있기 일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양을 다듬어주는 것입니다. 큐빅을 올려놓고 이렇게 톡톡톡 치면 큐빅이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톡톡톡. 근데 이게 너무 세게 치면 큐빅이 으스러져요. 단발을 한 번씩 눌러주면 큐빅이 완전히 고정됩니다. 이제 광을 내줍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뭉댑니다. 마지막으로 세척기를 돌리면 끝이 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델링은 잘하나 세공은 아직 못하는 꿈돌이였습니다.